육수는 어디에 써요? 이거는 짬뽕하고 이런 데 있어요. 이건 아. 옛날 그대로인데 우리 배울 때 그대로래. 인생의 4분의 3을 조미료를 사용하는 대신 이 육수로 요리에 감칠맛을 더한다죠. 오랜 세월 일해온 만큼 주방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나무 도마도 움푹 파일 정도지요. 가게가 오래돼 보이는데 그릇 하나도 제대로 못 바꿔요. 마음대로. 전부 다 의견을 물어보고 아. 항상 이제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 옛날 그대로 하는 것도 어르신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그게 전통이죠. 어머니가 전담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밥을 짓는 일. 그런데 손님 오려면 멀었을 텐데요. 오늘 밥을 지금 푸시는 거예요? 예, 지금 부가 식혀놔야 되죠. 벌써요? 그 신밥을 하면은 색깔이 잘 안 볶여요. 오래 볶아도. 밥은 약 2시간 동안 식혀준다고 하네요. 오픈 시간 임박해지자 주방은 더욱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장사 10분 전. 손님들은 매일 이렇게 미리 찾아와 가게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신대요. 와. 오픈하자마자 북적북적. 재료가 빨리 소진돼갖고 한 2시까지밖에 안 갔다. 내를 잘 맞춰가야겠어요. 시합 하셔서 못 오면 못 먹어요. 침샘 자극하는 새빨간 비주얼의 짬뽕과 중국집의 근본 짜장면이 차례로 나옵니다. 쉐킷 쉐킷 젓가락으로 골고루 비벼준 후. 아, 딱 봐도 맛있어. 우르륵 찹찹 소리부터 너무 맛있게 들리죠. 이거 나눠 먹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다 다르게 시켜보세요. 네? 일단 맛있어요. 아, 네. 근데 볶음밥이 유명해요. 볶음밥 4개하고요. 짜장면 하나. 우리 볶음밥 3개하고. 볶음밥이요? 이게 볶음밥이 주인공이네요. 네, 자주 오세요? 예. 얼마 전에 제 맛집이요. 볶음밥이 맛있어요.